유명한 철학자 파라켈수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의 정액을 플라스크 속에 약 40도 온도에서 40일간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그 뒤론 서서히 투명한 액체 상태의 생물이 생겼고 피와 오일을 주며 다 자란 호뭉클루스는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실험 중 하나는 말 대변과 함께 말체내 속에 넣어 실험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말똥을 구하려다 찾다가 지쳐서 구하지는 못하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꽃이 피는 듯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똥 좀 가져갈게. 똥 좀 가져갈게. 안녕하세요, 바닷가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 달걀은 100% 무정란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알끈인데요. 알끈은 달걀의 핵심 영양소이기도 하고 노른자를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끈의 형태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는 육안으로 그렇게 막 크게 보이지 않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확실히 두꺼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는 흰자나 노른자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가 보이고 더 자세히 보시면 혈관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알끈이랑 나난과 이어져 있는 신경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알끈과 비교해도 다르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알끈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확실히 크기가 다르죠. 난항이 파괴되며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지고 그냥 퍼져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것은 코니 영상에서 해파리나 플라나리아 같은 단세포 동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뭐 딱 그냥 보면 해파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파라켈수스 저자에도 투명한 형태의 유기체 형태가 묘사가 돼 있어서 없는 말을 일부러 지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미경 관찰 결과 이 역시도 무언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그냥 알끈 같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괴기스럽기까지 한데요. 생긴 건 이래도 칼슘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에는 아주 좋다는 사실. 이런 영상 하나로 농가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괴기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옆에 점들은 죽은 정자 덩어리와 세포들로 보입니다. 온도를 28도가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온도에서 어둡게 보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크게 상하지도 않고 그냥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냄새는 썩은 냄새는 아니고 향긋한 술 냄새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왜 향긋하지? 뭐 비교하자면 일본에서는 타마고사케라고 감기약 비슷하게 사케에다 꿀이랑 노른자를 섞어 따뜻하게 데워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에 넣은 건 꿀이 아니라 정액이지만 뭐 일단 다시 본론으로 처음에 프롤로그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도마뱀 변을 사용할 겁니다. 이 변에는 미생물을 포함한 균과 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물에 불리고 끓여서 반죽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혐오스러울까봐 편집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과도 큰 연관이 있고 좀 더러워요.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번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실험은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달걀이고 오롯이 정자만으로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실험, 즉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었고 자, 제일 먼저 난각을 갈아줍니다. 하얗게 갈아지면 외난 각막이 나옵니다. 여기부터가 상당히 취약해진 부분인데요. 그럼 송곳이나 뾰족한 부분으로 살살 갈듯이 톡하고 밀어 넣으면 뚫립니다.
그리고 정액을 찔러줍니다. 표현법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건 정상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코니가 정확하게 가운데 난항을 찔러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알끈을 먼저 만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알끈과 뭔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균이나 미생물 중에서도 지형을 이용하거나 생물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여 번식을 하고 세포 형성도 가능한 균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유나 피를 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여러 번 필터에 걸려져서 살균이 된 우유입니다. 이런 우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살균하기 위해 그냥 데워서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그 당시 피나 우유를 주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매장식이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절지류 같은 생물들 바닥재 소량만 섞으실 때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매장시키기 위해 아, 죄송합니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들을 위하여. 자, 첫 번째는 실패를 했지만 잠시 머뭇거리게 만드는 무언가 흥미로운 형태가 띄어서 단순하게 죽은 정자 덩어리인가 아니면 단세포와 같은 생물이 형성되다 마른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문클로스 콘텐츠는 약 40일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마다 밀렸던 생물 콘텐츠들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기다려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콘텐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회의적인 댓글, 응원하는 댓글, 전문성 있는 댓글, 궁금하신 점, 피드백 다 가능하니까요. 꼭 남겨주세요. 저는 고독한 바닷가를 운영하고 있는 바닷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링 랩타일.